오? 오? 아이, 그건 아니지, 임마! 안녕하세요, 드레이입니다. 요즘 미니 PC 하나쯤 가지고 계실 건데요. 프로세서의 성능이 과거보다 월등히 좋아졌다 보니 더 작게 만들어도 쿨링 시스템을 덜어내도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할 수준까지 활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미니 PC가 있다면 어떤 성능이 나올지 정말 궁금할 텐데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SG박스사의 스틱형 미니 PC입니다. 이렇게 상단에 적혀진 단어를 보면은 인텔 인사이드 딱 보이는데요. 요즘 저전력 하면 떠오르는 인텔 N100이 탑재되었습니다. 성능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얘기할 테지만 과거 아톰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능이 진짜 정말 좋습니다. N100 미만 잡? 박스는 깜찍합니다. 저는 처음에 마우스 시킨 게 맞나? 하고서 개봉해보니 미니 PC 박스더라고요. 확실히 패키지 작고요. 제품도 작고요. 그 아래 USB-C 어댑터, HDMI 케이블, 고정 플레이트와 나사, 그리고 설명서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의 옵션을 기준으로 보면은 램은 DDR5 16GB고요. SSD는 구매하지 않았지만 뭐 나름 가격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윈도우 11 귀속되어 있어서 윈도우를 초기화해도 정품 인증이 됩니다. 해당 제품은 디지털 라이센스니까 뭐 저렴하다고 해도 윈도우 정품 가격 생각하면 회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크기가 매우 만족스러웠는데요. N100을 활용하는 다른 미니 PC들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두께감이 조금 있었죠. 하지만 이 제품은 길쭉한 형태로 배치가 되어서 두께가 얇아졌어요. 덕분에 가방에 넣기도 훨씬 수월하고요. 심지어는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 좌우 뭐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크기 자체가 작다 보니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포트 구성은 배기구까지 고려해서 남는 공간 없이 최대한 넣으려고 한 게 보이는데요. HDMI 2개, USB-A 3개, 전원 버튼, 전원 포트와 랜 포트, 그리고 오디오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고 기기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USB-C가 하나 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SSD가 많이 있기 때문에 SSD가 없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SSD 추가는 굉장히 쉬운데요. 합판 가장자리를 보면 4개의 나사가 있습니다. 이걸 전부 풀어준 다음에 합판 홈이 있는데요. 힘을 줘서 들어주면 내부에 M.2 슬롯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500GB짜리 삼성 980 프로가 있으니까 이걸 설치해줬는데요. 메인보드에 SSD 설치해주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M.2 슬롯에 넣고 끝부분을 나사로 고정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합판을 다시 덮어주고 가장자리 나사를 다시 조여주면 이렇게 SSD 설치는 간단히 끝나게 됩니다. 이제는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3D마크 성능만 보면 사실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이런 류의 벤치가 맞는 제품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감사를 해야 할 수준이죠. 시대벤치 R23에서는 싱글코어 성능이 생각보다 준수해서 놀랐습니다. 근접해 있는 프로세서가 많이 구형이긴 해도 체급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왜 인텔 N100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인터넷, 웹서핑은 사람들이 보통 활용하는 뭐 그러한 수준으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영상이라서 100% 그 느낌이 살진 않겠지만 흔히 E코어라고 불리는 고효율 코어 4개를 구성해서 생각보다 쾌적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이 느낌이 로우엔드 프로세서치고 정말 좋습니다. 저도 테스트하느라고 뭐 여기저기 사이트를 많이 돌아댕겼을 거잖아요. 아, 과거의 아톰 계열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진짜 실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4K 모니터 연결해서 주사율 60Hz 설정 후에 유튜브 4K 영상을 시청해봤습니다. 일단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요. 그래프 보면 30%에서 100%를 계속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널뛰는 감이 있긴 한데 영상이 끊기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PDF 파일을 몇 개 읽어보았습니다. 과거 아톰에서는 불러오는 것만 한 세월이었는데 그냥 쾌적합니다. 물론 이미지가 엄청 많고 파일 용량 자체가 한 몇백 메가바이트 수준인 거는 힘들 거기는 한데 그런 파일들을 보기 위해 구입하는 제품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서 작업 수준에서는 꽤나 괜찮은 퍼포먼스가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실제로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제가 실제로 하는 게임들 그리고 사양이 낮은 캐주얼 게임 위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디아블로4는 해상도를 엄청 낮췄거든요. 그래도 플레이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그냥 튕겨버리더라고요. 아무리 N100이 좋다곤 하지만 그 한계가 명확했고요. 오버워치2도 진행은 되는데 원활하진 않았습니다. 도중에 제대로 스터터링이 들어오다 보니 팀원들한테 민폐인 수준이더라고요. FC24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MSI 애프터버너가 띄워지지도 않고요. 게임 끊기는 거 보면 이거 못합니다.
딜레이가 너무 생겨서 사실상 움직일 수만 있다 뭐 요러한 수준이더라고요. 돌게임 부들부들합니다. 워낙 저사양에서도 돌아가는 게임이라서 당연히 되겠지 했는데 역시나 잘 되더라고요. 돌게임 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메이플 스토리는 굉장히 잘 됩니다. 해당 맵 한정이긴 하지만 뭐 끊김도 없었고요. 진짜 부들부들하니 한 60프레임 출력이 다 되더라고요. 메이플 서브용으로 꽤나 괜찮을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롤은 보전을 해봤는데요. 마지막까지 크게 버벅였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다만 실제 유저와의 대전에서 한타 시엔 순간 스터터링이 생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승급전 같은 빡겜용으로는 뭐 당연히 안되고 뭐 가볍게 즐길 수준에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고전 게임을 따로 테스트한 건 아니라서 가장 비슷한 뱀설을 해봤습니다. 역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고전 게임도 이 수준으로 리소스를 먹을 거거든요. 뭐 쾌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하게 되면은 89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도 당연히 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 케이스의 발열감은 확실히 느껴집니다. 프로세서 자체가 발열이 많이 난다기보다는 쿨링 시스템의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짧은 히트파이프 하나에 팬이 연결되어 있어서 확실하게 발열을 해소해준다 뭐 그러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사이즈를 극단적으로 줄인 만큼 얻게 된 반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SG박스 스틱형 미니 PC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모양의 스틱형 PC는 많았습니다만 악명 높은 아톰을 탑재하고 있어서 정말 극단적인 환경에서 활용을 해야 했었던 뭐 그러한 제품군이었는데요. 인텔 M100이란 프로세서를 기점으로 쾌적함이 말도 안 되게 상승했습니다. 일단 가격 대비 성능은 괜찮은 편이죠. 윈도우 11 정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SSD를 따로 구매해도 괜찮고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사면 훨씬 간편할 듯 하고요. 알리는 매달 혹은 분기별로 크게 할인을 하기 때문에 자체 할인, 할인 코드, 카드 할인 뭐 이런 것들을 붙인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가성비는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가볍게 작업을 하는 용도, 뉴스나 웹서핑 정도 선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요. 미드레인지 이상의 CPU 뭐 그러한 느낌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쓸 정도는 되더라고요. 캐주얼 게임이라고 불리는 뭐 그러한 수준이라면 역시 옵션 타협하고서는 어느 정도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메이플, 롤, 하스스톤 뭐 요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고전 게임들은 당연히 쌉 가능입니다. 과거 아톰 계열, 베이트레일, 체리트레일 뭐 요런 것들보다는 진심으로 100만 배도 낫습니다. 지네이밍, 제이네이밍 뭐 붙은 아톰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네요. 다만 프로세서 온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팬 소음이 중간중간 튀게 됩니다. 아주 조용한 세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화이트 노이즈가 있는 곳이라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수신이 약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작은 사이즈에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테나 역할을 할 만한 게 없잖아요. 활용할 자리를 잘 잡으셔야 할 것 같고요. USB-C가 하나도 없는 것도 아쉬운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포트 확장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만 인지하고 있다면 제품의 생김새와 20만원 전후의 가격 메리트로 인해서 PC의 기본 작업 정도를 처리하려는 분들에게는 꽤나 매력적인 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보고서 오 나도 저렇게 써야겠다 하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잘 쓰실 것 같고요. 이거 저렴한데 한번 사봐야지? 요 생각이 먼저 들면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렴한 가격이 1순위 분들도 있겠지만요. 활용 목적을 확실히 정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면서 SG박스 스틱형 미니 PC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당연히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가격 생각하면은 뭐 더 이상 깔만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예. M100에 16GB, 윈도우 11 정품, 그리고 이만한 사이즈입니다.